원, 투. 하이!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아, 네.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엔진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이크 형. 네? 한 달이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MC분들? 앨범 준비를 열심히. 맞아요. 앨범 준비. 정말 바쁜 생활들. 그렇죠. 녹음도 열심히 하고. 맞아요. 네, 저희 모두 다음 앨범 준비하느라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만 해도 아주 아주 열심히 저희가 안무 연습을 하고 왔는데 맞아요. 본격적으로 월말 결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TMI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어? 갑자기요? 네, 이런 거는 원래 갑자기 해야 좀 재밌는 것들이 나오니까. 오늘 TMI. 저 오늘 민초 안 먹었어요. 어? 원래 맨날 먹어요. 원래 맨날 먹어요? 아, 어제 먹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요즘에 콩푸차도 아니고. 아, 제이 형이 되게 그거 와사비 아몬드. 아, 맞네. 맞아. 와사비 아몬드. 그거를 좀 많이. 그리고 빈생이 형 그거 있잖아요. 그 사과 시계를 샀잖아요. 아, 사과 시계. 아뽀. 참고로 여러분, 기종은 SE. 이게 진짜 TMI다. 지금 몇 시인지도 알려주세요. 아, 지금 시간은 이거 몇 시? 희승시. 오케이. 네. 네, 이렇게 오늘의 TMI를 이야기하면서 멈풀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월말 결산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o. Yeah. 네, 7월 바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공개됐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많은. 별의별 다 있어요. 많죠. 네. 아, 에너클락이 에너클락이 진짜 재밌었어. 진짜 많죠. 브이로그도 있었고. 그렇죠. 아, 엔로그. 장인 콘텐츠 댄스 잼. 제일 좋았던 콘텐츠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엔로그 촬영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아, 근데 진짜 재밌어. 엔로그 재밌지. 재밌어. 그리고 엔로그에 자막 쓴 것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 자막 쓰는 것도 재밌었어. 이제 편집자분들이 힘든 점을 좀 알았어요. 아, 진짜. 네. 그 뭐야, JPC 했었었는데 되게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던 걸 In My Bag. 예, In My Bag. 아, In My Bag. 이제 성훈이 꾸미기도 그렇고. 아, 저는 일단 히플리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V앱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저의 취향을 낱낱이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생각보다 뭔가 들려드릴 게 많이 없어가지고 더 많이 노래를 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에너클락. 오, 이건 다 맞는 것 같은데 에너클락이 재밌게 진짜 재밌. 근데 진짜 모든 진짜 화가 약간 재밌더라고. 편집이 재밌던데. 편집 진짜 너무 편집 진짜 재밌어. 솔직히 NI 때는 리얼리티라서 약간 저희끼리 재밌었는데 약간 에너클락은 보는 게 더 재밌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선궁연. 아, 역시 저는 본인. 끝났거든요. 제 첫 번째. 끝났어? 제가 첫 번째. 끝났어요? 아, 벌써 첫 번째 게스트였는데. 저는 그거예요. 실내 낚시. 아, 에너클락. 아, 실내 낚시. 아, 재밌었어. 실내 낚시가 낚시.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쵸? 맞아. 재밌었어. 네. 그리고 이제 낚시로 갔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예. 네. 뭐 거기서 뭐 잡았어요? 네? 조금 네. 기다려도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직 안 나갔나? 어, 그거 찍었어요? 찍었는데 찍은 그 영상은 안 나갔어요. 분량이 없어요. 아, 별로 안 되지 않나 분량? 아, 네. 꽤 8분 정도. 진짜. 아, 너가 편집했어. 제가 편집했어. 찍어 보고 나왔어. 뭐지? 그때 내 기억에는 갔다 와서 애들 막 다 쓰러졌어. 맞아. 진짜 힘들겠다. 맞아. 당일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 휴가였는데. 이동 휴가가 이동 시간 거의 하루밖에 없었잖아.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좀 다양한 조합으로 이제 V앱을 많이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V앱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냥 뭐든지. 네. 그중에 이제 누구 조합이? 그중에 뭐가 제일 좋았죠? 아, 그 제이크 씨 출연했던 거 있는데. 다 좋았어요. 같이 MBTI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재밌었고. 그럼 소훈이 형. 저는 엔로그. 엔로그. 엔로그는 엔로그가 이제 저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멤버마다 하나하나 개인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엔진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각자 베스트 콘텐츠를 뽑아봤는데요. 엔진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나요? 저희가 다음 네. 이건 뭐예요? 코멘트 한 번. 저희가 열심히 촬영한 콘텐츠인 만큼 다들 즐겁게 봐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Let's go! 정원이 오셨네요. 엔진분들께 인사해주세요. 저희가 방금 전에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해 이야기 해봤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엔진분들께서 브이로그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엔로그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엔로그 아 엔로그 엔로그 엔디 다들 에피소드를 그렇게 정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둘이 같이 했잖아요. 종원이 형. 아 그쵸. 아 맞아. 어, 아, 야구 했잖아요. 야구. 같이 하면서 나랑 같이 안 했어. 어 나랑 니키. 맞아요. 게임. 니키는 뭐 어디가? 니키 다 했네. 출연 뭐야? 니 까메오 출연 왜? 그럼 종원이 형 얘기해볼까. 그 비하인드요? 네 비하인드. 저는 본가 가는 날이 그 활동 끝난 당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피버. 그냥 카니발 활동 다 끝나고 있어요 아마. 그래갖고 그날 그 방금 말했던 낚시. 맞아. 셋이서 갔던 거랑 본가 간 날이랑 같은 날이에요. 맞아 맞아. 진짜 처음 보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아, 진짜 처음. 진짜 조작 하나도 없습니다. 조작. 진짜 조작이 하나도. 연출. 연출. 연출 하나도 없고요. 근데 진짜 가자마자 그때 처음 본 거였거든요. 맨날 사진으로만 봐요. 아니 그 안 늘었어. 그거 덕분에 분량이 많이 늘었어. 맞아요. 저는 향수 집이랑 그리고 이제 사격. 오. 그리고 브런치. 브런치 먹기랑 실탄 아니에요. 비비탄. 아, 그리고 아 인생 내 거 찍기. 아, 와, 진짜? 어, 알차다. 진짜 엄청. 아, 그리고 강아지 카페. 왜? 애견 카페. 거짓말. 진짜 갔어. 그렇게 많이 갔어? 엄청 많이 갔어. 향수는 약간 좀 향수를 사고 싶어서 갔다가. 조회한테도 그 선물해줬어. 맞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잘 쓰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강아지도 보고 좋았습니다. 마음이랑 그 강아지. 뭐 같은 경우. 이거 가지고 아까도 실랭이를 좀 했는데. 실랭이를 좀 했는데. 가을이 보다 예쁜 애는 없더라. 근데 가을이 진짜 이게. 애가 좀 관리를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아니 5만원짜리 커트 받아요. 저 마음이 얼마 전에 이거 색발해가지고 삐져갖고 간식도 안 받아먹었다. 이게 스타일링이 마음에 안 들어나 보네. 거의 한 번도 엄청 길던데. 저랑 똑같네. 저는 좀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거 뭐 호캉스 편안한 룸 서비스 시켜 먹었어요. 룸 서비스 시켜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 리모컨 못 찾아가지고 여기서도 잃어버리고 있어. 리모컨 못 찾아가지고 아 제일 답네. 아 저는 일단 브이로그에서 일단 집에서 촬영하는 거 했는데요. 그냥 편하겠다. 별 이유는 없고 그냥 브이로그 찍을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편하게 찍어야 잘 나와요. 근데 진짜 속상했어. 진짜 딱 희승이 형 같았어. 진짜 편안했어. 진짜 완전 형이 보는 거 같았어요. 진짜 보는 거 같아. 심지어 그 잠옷을 아직도 입고 있어. 네, 계속 입고 자고 있고 재밌게 찍었던 거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했죠? 만화방을 갔어요. 만화방. 네, 만화를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냥 가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파는 음식이 진짜 맛있대. 맞아,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 먹었어? 치킨 윙스. 와, chicken wings and Jabagari. And like peach ice tea. Peach ice tea. And the final to do a 단무지. 아, 단무지. 단무지 영어 없나 봐. 단무지. You got the real thing. 근데 가가지고 한 10분 책 읽다가 대부분 잤어요. 근데 원래 만화방은 잘하고 있는 거야. 원래 만화방은 잘하고 있는 거야. 자고 일어나서 책 읽고 싶으면 딱 진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었나? 저는 아 그때 제가 향수를 만들어 갔었는데 그 만들어 간 게 그때가 아마 제 생일 그 주쯤이었을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생일 선물로 향수를 되게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네, 좀 저만의 그런 특별한 향수를 만들고 있자. 아 나만의 네, 향수. 네 그래서 뭔가 향수를 만들고 싶었는데 진짜 향수 만드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거의 한 4-5시간 했었어요. 아 저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쵸, 아 부스에 있잖아. 그림 진짜 맞아. 잘 그렸던데. 그러니까 부스로 그렇게 그리는 게 그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아, 그때. 그래서 좀 진짜 그림에 그런 게 좀 관심 있어. 지금도 약간 화가 같은데요. 오 진짜. 네 역시 다들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브이로그였던 것 같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직접 자막을 쓰기도 했는데 다들 어땠어요? 자막 쓰는 건 좀 어려웠어요. 네. 맞아. 그리고 다른 애들이 한 제가 좀 느끼한 편이어서 다른 애들이 한 것도 좀 봤는데 좀 어떤 사람 진짜 무슨 말도 안 되게 많이 쓴 사람도 있고 이제 선우 같은 경우 진짜 나 무슨 뭐 하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근데. 나 무슨 너도. 소설 쓴 줄 알잖아. 근데 진짜 브이로그 첫 브이로그여가지고 되게 열심히 썼어요. 맞아, 나도 되게 열심히 썼어. 네 다음에 또 촬영하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아 저는 다 같이 사격장 하기. 오, 사격장 재밌겠다. 아 제가 이기죠. 아니 제가 조용히 하고.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서로 내기를 할 수 있어요. 와, 오, 이게 아, 누가 누군 몇 점 했고 누군 몇 점 했고 이거 할 수 있는데 진짜 그거를 다 같이 하면은 아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아 저는 진짜 실제로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아 진짜 실탄. 진짜 실탄. 아, 진짜 실탄. 진짜 실탄. 인천에도 있어. 그 진짜 제가 잘. 네 이렇게 저희만의 엔로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느키 씨? 네, 이번에 저희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저녁 메뉴 정하기. 야, 저녁 메뉴. 하루에 주로 어떤 것들을 먹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이야. 저요? 저녁 저녁으로. 잠깐만. 햄버거를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햄버거를 해야 돼. 드랍이랑 제가 다시 그 아침에는 보통 저희가 여는 데가 별로 없는 데가 맞아요. 거의 햄버거. 거의 햄버거. 본인 메뉴. 저녁은 저녁 저희 피자나 떡볶이나 떡볶이 진짜 많이 진짜 떡볶이도 손에 꼽혀요. 맞아요. 치킨이랑 떡볶이 진짜. 그리고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 진짜 많이 먹었어. 그리고 떡볶이 진짜 많이 먹었어. 자, 그 요즘에 떡볶이 먹는 날에는 다른 거. 이게 우리가 새로운 메뉴 좀 찾을 때가 되니까 진짜. 어, 저 좋은 새우도 뭐 좋은 거 생각났다. 뭐요? 제가 진짜 최애 제 바이어스 레코드. 어, 왜죠? 부대찌개. 와! 부대찌개. 부대찌개 좋다. 와, 좋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더운 날에는 밥에 화채 먹는 거 밥에 버터 비벼 가지고. 비키가 화채를 진짜 좋아해요. 맞아. 화채 진짜 좋아하잖아. 밥 대신 화채. 아니, 밥 대신 화채는 아니야. 근데 화채가 그냥... 너무 비싸요. 밥보다 더 비싸요, 진짜. 맞아. 15,000원. 하나에 15,000원. 아, 너무 비싸요. 혼자 먹고 있어. 근데 솔직히 이런 그룹이 없을 걸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배려 높은 이런 그렇게 진짜 이 니키가 화채 먹는다 하면은 저희는 이제 아니 왜냐면은 싶어. 그때 왜냐면은 삼겹살 제가 못 먹어. 아, 네, 그래가지고 못 먹는 화채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왜 그냥 약간 소화를 못 하나? 아니면은 맛이 실려. 아니 제가 아 저희가 그거 뭐다 네이원트였나?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질렸어요. 아침 저녁 저녁을 삼겹살만 먹어. 어떻게 삼겹살을 질릴 수 있어? 그때 성훈이 형이 계속 말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먹었던 거 있지. 맞아, 진짜 그지. 단백질에 거의 그냥 그때 안 먹으면 삐졌던 시절 있었어요. 거의 제가 언제 삐졌어요. 아니 뭐가 동시에 삼겹살 아니면 안 먹었어. 삼겹살 안 먹었어. 아마 배급된다고? 지금은 근데 좀 낮았죠. 그때보다는 아니죠. 그래도 지금은 단백질 몬스터는 아니잖아요. 맞아. 그때는 진짜 몬스터였어 그냥. 이거 뭐 부대찌개 말고 또 없을까요? 저 선지의 장국 좋아하는 사람. 아, 선지의 장국 괜찮아요. 그 육 형 좋아했던 거. 그거 선지 아. 아 우거지가 비타 우거지가 비타 갈비탕 괜찮아. 갈비탕 돼지장국도 맛있어. 돼지갈비찜도 먹고 싶어. 갑자기 선지해장국 너무 먹고 싶어. 김치찜이 괜찮지 않아요? 김치찜 김치찜도 맛있죠. 전 해볼까요? 뭘 먹어? 김치찜 부대찌개 우거지가 비타 선지해장국 뼈해장국. 아 뼈해장국 많이 먹죠. 뼈해장국 맛있지. 선지해장국 뭐 발로 먹기 좋잖아. 화채는 없어. 화채는 밥이 될 수가 없으니까. 화채 뭐 화채는 간식으로 넣자. 간식 화채 넣어. 와, 진짜. 이렇게 9월 전용 메뉴를 정해봤는데요. 네, 꼭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월말 결산의 하이라이트 목표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오케이, 선우형. 네, 선우형 8월 목표였던 금걱지 안 하기. 네, 잘 지키셨나요? 어 아니요. 실패. 아, 실패. 실패. 나단 실패. 야 우리 가시는지 군것질 안 하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 맞아. 힘들어. 그 촬영 전에 특히 그런 게 많잖아. 맞아. 맞아요. 야 케이터링 보면 못 참는다. 컨시어 진짜. 이성을 잇는다 케이터링 보면. 네, 저는 틱톡 많이 하기였는데요. 많이 근데 했죠. 지금 아직 이제 중간이라 8월 중순이에요. 그쵸, 지금. 그래가지고 아직 연기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몇 개 하는 거죠? 네, 저는 원래는? 그렇지만 세 개요. 아직 찍을 여력이 있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희승이 형, 뭐 어떠세요? 새벽에 그거, 그 새벽에 아 저 컴퓨터 게임. 새벽에 게임 줄이기. 아 저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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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오 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아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한 30분 한 시간? 근데 아니, 진짜 왜냐면은 이거는 좀 질렸어. 아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스위치로 좀 바꿨어요. 아, 아 스위치 맞아 맞아 요즘에 스위치로 바뀌었어. 스위치. 네. 그리고 정원이 형. 정원이 줄넘기 일주일에 한 번씩 실패입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이 또 많이 하긴 했잖아요. 이거 말하고 나서 저랑 했었어요. 뛰어는 날. 근데 인정.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하니까. 맞아요. 줄넘기는 적당히.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괜찮죠. 네. 지금은 생생해요. 정원이가 일주일마다 안 나기 때문에 제 목표였던 정원이랑 갈 때 같이 나가자 동시에 실패. 네? 오케이.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인장이 살리기. 아 맞다. 아, 너 그것도 실패. 모두 공념. 잠깐 3초간 공념하겠습니다. 3, 2, 1. 아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 갔어요. 진짜요? 미안. 내가 괜히 죽었다고 말해서 진짜 말이 현실이 돼 버렸어. 니키 씨 뭐죠? 네 저는 더위 먹지 않게 컨디션 조절하기. 뭐 먹지 않게? 더위 먹지 않게. 더위를 먹지 않게. 다른 걸 많이 먹었잖아. 화채 너무 많이 먹었어. 더위 사연 먹었네. 네
돈에는 먹지 않았고 컨디션도 괜찮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달. 네, 이제 에이크는 앨범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도전하기였는데 어땠어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 일곱 명 다 녹음도 잘하고 안무 연습도 잘하고 레슨도 잘 받고 그쵸. 뮤비도 잘 찍고 빠지지도 않고 공을 이 모두에게 돌리는 이 뮤비? 겸손함 다 잘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형 뭐를 돌렸네 뭐. 네, 성공한 멤버도 실패한 멤버도 있는데 다음 달엔 좀 더 우리 성공하는 멤버를 늘려봅시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 9월 목표 세우기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짠! 제이 형 제이상 9월 목표는 뭘 갖고 왔어요? 입술 터지지 않기. 오! 오, 현실적인데? 괜찮았네. 피곤하고 잠 못 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술부터 터지거든요. 입술 안 터지기. 난 저는 아 저는 이제 제가 결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 지금도 많이, 약간 많이 걸려요. 지금도 약간 방하기 네. 힘든 모습. 그래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기. 줏대 있게. 아 줏대 있게. 줏대 있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기. 네 제가 최근에 또 이 워치를 샀잖아요. 그쵸. 맹고 워치. 요즘 유튜브도 보고 이 기능을 활용할 방법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잘 쓰고 있어. 갑자기 이걸로 전화. 맨날 갑자기 폰 찾고. 아무튼 이걸 잘 와. 사용하기. 와. 와우. 야 잘 샀네. 진짜 잘 샀다. 너무 좋아. 저는 일찍 자기. 아. 일찍 자기. 네. 요즘에 되게 늦게 자는 것 같아서 저는 한 2시 반까지 자기. 원래 몇 시에 잤어? 원래 5시. 저는 이제. 청바지 쿨타임을 2주로 줄이기 한 달간. 아 그러니까 청바지 너무 안 입는다고 더 자주 입겠다 이런 말. 아 하긴 근데 2주에 한 번은 입겠죠. 트레이닝복을 많이 편한 걸 편한 거 좋아. 맞아요. 추가리. 나도 요즘 정원 리바이벌 가고 있어서 청바지 입은 지 진짜 거의 한 두 달 넘게 지난 거 같아. 네 다음 제이크. 제이크 메이. 저는 요즘 좀 스트레스 받고 식단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여드름도 좀 나는 것 같고 피부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리고 참고로 저희 콜라겐 젤리도 시켰어요. 오, 우와. 아, 그거 피부 좋아지는. 네. 그거 족발 젤리 시켰어요. 선우가 먹는 거 아니에요? 족발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저도 네. 샐러리를 얼마 전에 샀는데. 그죠. 아무도 안 드시는지. 아, 그거 저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없어요. 진짜. 자기 원래 소스 찍어 먹는 거예요. 소스 깜짝 놀랐어. 쌈장 같은 거.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저는 피부 관리 잘하기. 좋다. 다음 선우 씨. 선우 씨. 네, 저는. 좀 패션에 요즘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엔진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패션으로 제가 딱 옷을 입어가지고 거울 색깔을 올리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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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이렇게 9월 목표도 정해봤는데요. 예. 9월엔 또 저희 컴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맞아. 네, 엔진 여러분들 조금만도 기다려주세요. 네, 예스. 우리 엔진 여러분이 기다려주신 만큼 멋진 앨범 들고 나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NIFM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오.